인도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힌두교 전통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규모를 다소 축소했지만 들뜬 마음 때문인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기 오염까지 심각해지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재확산이나 감염 증상 악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거대한 허수아비가 폭죽 소리와 함께 활활 타오릅니다. 인도 신화 속 악마를 라마신이 물리치고 승리한 걸 기념하는 두쉐라 축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인도지만 개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끝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힌두교 달력상 새해를 맞이하는 인도에서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 축제가 지역마다 열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는 참가 인원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방역에 신경 썼지만 축제 기간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로 속수무책입니다. 또 인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축제 기간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돈 1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방침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추가 봉쇄 조치 없이 각종 제한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역보다는 경제 회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허수아비 소각 때 나오는 연기와 가을철 농경지를 태우는 전통도 문제입니다. 원래 심각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더 악화하면 코로나19 병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rowded places. 폭증하던 신규 확진이 주춤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축제로 또다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인도. 대기오염 위협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2차 확산 파동이 얼마나 커질지 시민들의 걱정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